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믿음의 사대를 세우는 성경 암송 72구절. 새로운 삶, 중심 대신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산다는 것은 정말 너무 황홀하다고 외치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꿈 많고 감수성이 예민한 여고 시절, 믿고 의지했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자 그녀는 인생의 허무함과 절망으로 방황했습니다. 살아갈 희망이 없었던 그녀는 달려오는 기차에 뛰어들었고 왼팔과 두 다리를 잃어버렸으며 남은 것은 오른쪽 손가락 세 개뿐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그녀는 자신의 장애를 비관하며 어떻게 죽을 수 있을까만 생각했습니다. 그때 선교사 마크 리로이 부부와 선교사 지망생인 타하라 아키토 씨라는 청년을 통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세요. 처음엔 자신의 상황과는 전혀 맞지 않는 그들의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조금은 위로가 되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살 기력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손도 발도 없습니다. 이런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남에게 피해만 줄 뿐입니다. 저에겐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저를 제발 도와주세요. 다음 날 눈을 뜬 그녀는 신기하게도 하나님 외에 다른 생각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전까지는 자기 연민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원망했는데 그날 아침 그녀는 이상하게도 자신에게는 아직 오른손이 남아있고 손가락도 세 개나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개의 손가락으로 선교사님이 주고 간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으면서 이 말씀 앞에서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그녀의 인생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해 만나는 사람들마다 웃는 얼굴로 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복음을 전했던 아키토 씨 청년과 결혼하여 두 딸을 낳았고 그 후 목사님이 된 남편과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황홀한 삶을 산 그녀의 이름은 다하라 요네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 변화는 물리적이거나 화학적인 변화가 아닌 근본적인 변화요, 존재론적 변화요, 영적인 변화요, 신비로운 변화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남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났으며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온전한 교통을 이룰 수 없지만 거듭남은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태로부터 태어난 것은 땅에서 태어난 것이며 거듭남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란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각 심령에 부어지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성령의 바람이 불자 거룩한 하나님의 군사로 다시 태어난 것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자 저들의 영이 살아나 거룩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으로 어떤 고난과 환경 속에서도 황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남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새롭게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를 살리시며 성령이 기름 부으심으로 참된 인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장차 누릴 영생을 바라보고 거듭난 자만이 누리는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깨닫고 주님의 자녀로서 신실하게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